삐삐삐삐 이런 게 끓여버리는 게. 안녕하십니까, 먹두리 백성아입니다. 백성열입니다. 동생 백성열입니다. 해야지. 자, 오늘은 생전에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 꼬사리 조기조림이에요. 근데 오늘은 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이 레시피가 동생 먼저, 아우 먼저. 형님 먼저. 조기. 이게 조기가 아침 조기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. 하나 더 먹어? 됐어. 자, 먹어. 동생, 드소. 드십시오, 형님. 자, 국물 좀. 아니야, 아니야. 국물은 됐어. 그래? 일단. 이따가. 아, 냄새 좋네. 끝내주는구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게 최고의 맛은 원래는 숟가락, 쇠 숟가락으로 싹 퍼면은 잘 터지는데. 큰 게 쇠 숟가락이 없던 게.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아, 역시 끝내주는 맛이. 응. 이렇게. 원래 조기는 살을 비벼 발라 먹으면 별로 이렇게 그냥 까식해. 이거 짭조름 진짜 맛있어. 난 살을 발라. 짭조름 진짜 맛있어. 아, 이거 한 가지 팁이 있네. 우리 집은 이거 많이 짜잖아. 추리알, 추리알. 추리야. 깍두기. 다시마. 니가 가요? 다시마 튀긴 거요. 짭조름 달콤. 까시를 원래 먹어야 꼬사요.
옆에 있으면 생선 먹기 미안해지는. 응? 네. 꼬사리 보이시죠? 꼬사리. 저희가 그 봄에 뜨는 꼬사리, 먹꼬사리. 오늘은 이 머리를 과감히 버리겠습니다. 호사를 누리겠습니다. 원래 머리도 아까워. 네. 아, 근데 버리려면 아까워. 때리려면 맛있거든. 원래 이렇게 하얀 돌, 이거 딱 두 개만 나오거든, 이거. 때리면. 이렇게 조기를 먹으면 이렇게 돌이 딱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, 두 개. 이건 엄청 짭짤해. 짭짤해야 맛있어. 응. 싱거워. 좋네.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입맛에 길들여져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. 이 조기조림은 그 생선이다 보니까 비린내가 좀 나니까요. 그 꼬사리하고 그 다음에 들깨 그 기름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하고 잘 꼬사리하고 비벼서 이렇게 끓이고 그 위에다가 조기를 쭉 깔아놓고 또 끓여요. 끓인 다음에 그 조기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쭉쭉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, 파 마늘 이런 것을 넣고 또 끓여요. 그러면은 맛있는 고사리 조기조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. 형 한 가지가 빠졌네. 뭐요? 쌀뜨물. 쌀뜨물. 아 쌀뜨물은 꼭 넣으셔야 돼요. 그게 비린내를 잡아준대요. 깻잎 형 깻잎
어.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형 진짜 1인분씩만 딱 형하고 나오고 하잖아. 그럼 며칠에 한 5개 2개씩 먹으라고 하나 좀 더 먹고 이거 몇 개 깍두기 한 10개. 근데 이 조기조림 고사리 조기조림은 솔직히 반찬 안 먹어도 돼요. 좀 짭짤하거든요. 근데 밥을 말아 먹으면 또 아.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. 엄마가 밥을 꼭꼭 눌러서든가 아직도 뜨거울 거네. 너 생선을 왜 저렇게 먹었어? 응? 딱 먹어야 돼. 원래 그러잖아. 아휴. 물을 떠올 수도 없고. 아, 다 먹었네. 다시마도 진짜 맛있네. 아까 그 고사리 조기조림 그 뜨물 넣는 거 그 잊지 마세요. 뜨물을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. 뜨물 뜨물을 넣어야 비린내를 잡는다고. 와 진짜 짭조름을 봤어. 우에 있는 물이 뜨물이 아니죠? 응. 밑에 앉은 건 가라앉은 물, 우에 있는 뜨물. 다 먹었어? 응. 와. 아따 덥네. 형. 와. 원래 땀나야 잘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먹을 때 땀이 좀 나야 잘 먹는 거라. 오늘 이렇게 착 또 땀나.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서 그 뭐야 수도도 고치고 날씨가 푸게서 녹아갖고 터져서 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. 그래 동생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 고사리 조기조림 맛있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
어머니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